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소비 부문은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자동차와 전자부품 생산이 크게 줄면서 산업 생산마저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는 메르스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여면석 기자입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판매 등 국내 산업 활동이 지난달에도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7월 증가로 전환된 전 산업 생산이 2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겁니다. 산업 생산 감소는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 광공업 부분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에서 4.8%, 전자부품에서 7.8% 생산이 줄면서 광공업 생산은 2.5% 줄었습니다. 광공업 하락폭은 지난해 2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비 부분은 올 들어 가장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9월 108.8을 기록한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2.2% 줄었습니다. 작년 12월 2.6% 하락한 이후 9개월 새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3월에서 8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던 설비 투자는 2.9%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통계청은 주요 지표가 대부분 감소세로 전환하거나 지속하면서 전달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며 동행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도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 어렵고 쉽지 않다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구조개혁과 정책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여면석입니다.